Another lazy afternoon. The clouds covered in gray. Third coffee of the day. Almost fell asleep on Zoom. I yawn at the display. 여러분 하이하이. 저 일단은 영양제 좀 챙겨 먹고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에 제가 박순이가 됐기 때문에 좀 면역력이랑 영양제를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살짝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먹은 거는 면역력 길러주는 달래 추출물 스틱이건데요.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맛있어요. 되게 맛있는 비타민 그런 맛이 나고 지금 먹을 거는 얘도 완전 맛있어요. 이거 파몰라이브의 슈퍼 마그네슘 플러스 다이렉트거든요. 근데 이 마그네슘인데 맛이 비타민 맛이 나요. 비타민C. 진짜 딱 레모나 맛이 나가지고 너무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이런 마그네슘이라면 계속 먹을 수 있어. 자, 먼저 이 모공패드로 약간 정리를 해주고 닦토를 해준 다음에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주제가 조금 진지해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코로나 이후로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또 제가 유튜브도 오래 하기도 했고 워낙 그동안 보여드린 게 많다 보니까 제 성향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성격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도전 같은 거 진짜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엠키리 코어 파워 세럼 요거. 요거는 제가 발라봤는데 되게 기능성이 좋거든요. 촉촉하게 딱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많이 짜면은 또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으니까 한 펌프만 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저는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성격이라고. 제 키워드 자체가 흥선대원군, 유교걸, 보수적인, 뭐 고지식, 회피어, 혹시 몰라병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취업을 안 하고 미술학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성격 탓이 좀 크기도 하고 선크림은 더랩바이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론산 워터풀 톤업. 이거 되게 뽀얗게 톤업이 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만 오늘 발라줘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제 그런 성격 탓에 제가 연애를 못한 것도 있는데요. 그 혹시 몰라병 있잖아요. 좀 무서워서 시도를 못하는 거. 혹시 상대가 바람을 피면 어떡하지? 혹시 몰카 찍기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뉴스에 나오는 칼부림이나 이런 게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도 자만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좀 오래 보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만추를 더 추구했던 것도 큰 것 같고 소개팅이나 번호 따이거나 이런 거는 뭐 헌팅 같은 거? 그런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초면이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도 진짜 좁은데 그것도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인스타에서는 올렸었는데 금쪽 상담소에서 신소율님이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그 편을 보면서 너무 구구절절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딱 그래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인사를 받으면은 저도 진짜 다음에 밥 한번 언제 먹지?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근데 또 웃긴 게 먼저 연락은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아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네? 나가기 귀찮은데 진짜 싫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더 사람들 사이에 선을 좀 많이 그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진짜 사고가 확 달라졌거든요.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언니가 원래는 진짜 집순이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 밖을 많이 다니지? 이게 그냥 코로나여서 안에 갇혀있어서 답답해서 나간 게 아니라 사고가 바뀌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창기 1년 동안은 진짜 거리두기에 진심인 사람이었잖아요. 뭐 사실 그거는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지킬 것 같긴 하거든요. 규칙은 지키자 주의이긴 해서. 참 그리고 여기 뾰루지들이 좀 몇 개 나가지고 헤라 컨실러로 얹어놓고 쿠션으로 두들겨줄게요. 그냥 톤업 크림만 해도 이렇게 좀 피부 표현이 예쁜 편인데 그래도 뭔가 그냥 꾸미고 싶어. 근데 제가 원래도 집순이긴 해가지고 거리두기 자체가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서로 옮고 옮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약속을 못 잡겠는 거예요. 또 가족 중에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막 하고 하니까 괜히 제가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쿠션은 달박 쿠션 써줄게요. 이것도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너무 두껍지 않게 여기 옆쪽에 있는 공간에다가 좀 양 조절해가지고 발라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서 1년 동안은 진짜 일이 아닌 만남 자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던 것 같고 심지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썸 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썸도 만나야지 관계가 진전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면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서 코로나에 걸리면 또 학원에 피해를 입히고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연락만 하고 만나질 않았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쫑났지 뭐. 그때 한 300명쯤 됐었나 확진자가? 근데 그렇게 1, 2년 정도 막 보내고 나니까 너무 무력감이 심해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근데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긴 했어요. 이게 뭐 일을 쉬는 날에는 저는 영상 편집이나 촬영 같은 걸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그래도 맨날 집에만 혼자 있으면은 사람을 안 만나게 되니까 너무 무력해지잖아요. 진짜 그 당시에 뭐 노래 상관없이 눈물 나고 드라마가 웃겨도 눈물 나고 그냥 감정이 막 요동치고 자기 전에 눈물 한 바가지 쏟으면서 자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다 지켜야 되니까 방역수칙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잔 이렇게 깐달걀 피부 이게 광이 이렇게 촤르르르 돌죠? 물론 스킨케어 자체도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해놓긴 했지만 그러면 오늘은 에뛰드 피지 속 팩 근데 그렇게 1년 정도 보내니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그래도 나도 살아봐야겠다 싶어져서 작년 11월, 12월 달 정도쯤에 제가 박순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뭐 거리 두기도 완화되었겠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있었던 약속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약속을 잡기 시작했어요. 박순이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다 그 정도면. 한 달에 네 번 정도니까. 근데 그러고서 제가 딱 올해 2월에 코로나에 걸렸죠. 저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나갔거든요. 정말 방역수칙 꼼꼼히 지키면서 다녔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 통틀어서 제가 1호 확진자가 된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제가 확진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아니 너가? 너가? 아니 그렇게 외출도 안 하고 약속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너가? 이러면서 다들 엄청 놀라했어요. 그럴만도한 게 제가 진짜 약속이 안 나가서 뭐 제가 이렇게 빠져버린 모임 같은 것도 있고 2년 동안 정말 말 열심히 잘 듣고 노력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지게 내가 1호 확진자라니 그때 이제 멘탈이 터져버리고 세상이 다 미워지고 막 이랬는데 일주일 동안 쉬면서 금쪽 상담소도 보고 좀 쉬고 힐링하고 했더니 약간 마음이 추스러졌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교훈을 얻고 뭐 거의 해탈한 거죠. 근데 또 빨리 걸린 덕에 지원금을 지금 안 주잖아요. 그때는 걸리면 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 확진자가 대폭등했을 때에도 뭐 언제 걸릴지 전전긍긍해하면서 돌아다니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조화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의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좀 원하는 대로 섞어서 쓰기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삶에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사고도 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정답이야 라고 하는 규칙들이 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 두기도 겪고 코로나도 겪고 하면서 바뀐 생각들로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28년 동안 안 하던 짓을 막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오래 본 친구들은 저한테 너 사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면 죽는다 이런 소리도 막 하고 일단 원래 휴무 날에는 제가 항상 집에서 쉬면서 뭐 집안일을 하거나 필요한 일들을 처리를 하거나 일이 없더라도 그냥 늘어져서 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그냥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드라마도 뭐 재탕삼탕 했죠. 근데 이제 휴무 날에는 무조건 그날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아닌 이상 꼭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절대 저는 인위적인 만남을 극혐
참담하던 사람인데 소개팅도 해봤고요. 막 연락이 애매하게 끊겼던 사이 있죠. 막 4, 5년 정도 전에 연락하다가 이제 얼굴 안 보고 인스타 친구만 살짝 돼 있고 이런 정도? 그런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만나기도 하고. 아 맞아, 그래서 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거의 10년 된 건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처음 본 친구들도 몇몇해요. 아 그리고 이것도 되게 엄청난 건데 저 대학교 대학생 때 몸무게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제가 20대가 된 이후로 몸무게 지금 최저일 거예요. 뭐 오늘 잠깐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몸무게가 확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원래는 막 살 뺄 거다, 오늘까지만 먹을 거다, 아, 운동 진짜 할 거다 이런 아가리 다이어트였는데 진짜로 운동도 시작하고 밖에 소음. 진짜 이렇게 실제로 살도 빼고 다이어트도 진짜 했고요. 애교살은 제가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토니모리 애교빔 드로잉 펜슬 매트 브라운. 이걸로 아래쪽에 이렇게 슥슥 그려주고 블렌딩 해주면 아주 애교살 그냥 뚝딱. 그리고 진짜 원래 돈 벌면은 항상 저는 저축한다 였거든요. 이제는 돈을 벌면 저한테도 돈을 쓸 줄 아는, 저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말 못하고 피하던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식으로 좀 노력하고 있고요. 이 애교살 위에다가 어퓨 본투비 아이라이너 크리스탈 글래스 이렇게 샴페인빛이 나는 컬러거든요.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로 살짝 위에다가 얹어 놓고 그리고서 다시 아이메이크업 하기 전에 한번 픽스를 해줄게요. 오늘 비가 와서 좀 축축해가지고 이 픽스를 한 번 더 해줘야겠어. 그래서 제가 전에 취업 얘기하면서 회피형 성격에 대해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구독자분이 회피형 성격 자체를 회피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그냥 회피형 인간이기 때문에 뭐 조언을 해드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 오히려 좋아 어쩔 TV 그런 밈들이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됐거든요. 오늘 아이 팔레트는 퓨 아이 팔레트 글래스 봄 컬러. 요거랑 웨이크메이크랑 둘 다 이렇게 디자인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패키징이 이거 너무 요즘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제가 요즘 진짜 출근 데일리 팔레트로 쓰고 있는 컬러군이에요. 조합이 너무 괜찮아요. 너무 더운 컬러들로만 되어 있지도 않고 바쁠 때 그냥 3개 정도만 조합해서 슥슥 하고 나가니까 이거 데일리로도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도 추천. 오늘은 얘를 먼저 뭐 그 밈 사용하는 거를 예시로 들자면 뭐 인간관계에서 진짜 오래전에 연락 끊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도 그렇고 어학연수 시절도 그렇고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시기나 뭐 어느 장소를 가거나 그럴 때. 근데 그럴 때 진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눈 딱 감고 일단 지르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전송 그냥 1초만 딱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 자리가 좀 불편하거나 제가 그 당시에 좀 싫었다면 그 친구가 알아서 뭐 핑계를 대거나 해가지고 약속을 파토를 내겠죠. 근데 진짜 어쩔 TV인 거예요. 뭐 인연이 거기까지인가 보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핑크빛 얹어줄게요. 코랄빛. 그렇게 연락하는 게 부담이라면 인스타 스토리에 그냥 간단하게 답장이라도 그런 건 진짜 쉽잖아요. 댓글 하나 남기는 그 정도? 그런 거라도 해보면은 이게 서로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해서 만난 오래전 인연들도 있고요. 이게 아직 사회인이 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막 일도 하고 이것저것 경험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진짜 할 얘기가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생각도 나고 너무 뭉클했어요. 제가 응답하라 시리즈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 약간 그런 감성이랄까? 혹시나 이걸 보고 있는 나의 오랜 친구들, 나의 오래전 인연들, 나랑 오랜만에 또 만나고 싶다면 연락해줘. 나는 요즘 열린 문이야. 암튼 원래 요 가운데 있는 펄 제일 많이 썼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펄 써줄게요. 가운데 있는 게 조금 더 젤리 텍스처고 요쪽에 있는 거는 살짝 그냥 쉬머한 펄?
그 정도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진짜 처음이 어렵지. 뭐 한번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연락 오면은 옛날엔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반갑더라고요. 예전에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했었나 싶기도 하고, 뭐 저처럼 이렇게 나의 성격의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고치고 싶은데 그게 진짜 힘들다 하는 분들은 금쪽 상담소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요 밑에 좀 짙은 컬러로 살짝 얇게. 제가 코로나 걸린 이후로 금쪽 상담소 진짜 계속 추천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 그거 보면서 위로도 너무 많이 받았고, 솔직히 요즘 나오는 사람들이 막 자기 앨범 홍보하거나 공연 홍보하거나 드라마 홍보하거나 이러려고 나온 사람들이 더 많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진짜 홍보는 조금이고, 실제로 멘탈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를 5년 박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전 요즘 약간 멘탈 흔들린다 하면 금쪽 상담소를 키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치고 싶던 그런 사고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조언들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하고 하려고 하죠. 이렇게 코랄기만 살짝 가득하게 오늘은 짙은 아이라인 안 그릴 거예요. 이거 딘토 써줄 거거든요. 딘토 단테 1x1 아이 디파이너. 이거는 인더 라이트랑 인더 다크를 가지고 왔는데 얘네 컬러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인더 라이트는 이런 컬러, 인더 다크는 어라?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데 원래? 인더 다크는 조금 더 짙은 이런 컬러거든요. 근데 일반 아이라이너랑 좀 다르죠, 느낌이. 오늘은 고급스럽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좀 자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인더 라이트 말고 인더 다크로 해줄게요, 오늘은. 그래서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일단 부딪혀봐라 이런 거예요. 아니 뭘 알고 뭘 부딪혀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랑 비슷하시다면 뭐든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고 생각하는 게,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그 성향과 생각 자체를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것들도 시도를 해봐야지 사람이 좀 더 다채롭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겪어보고 무슨 말을 해.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거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한다고 안 먹어보면 그 맛을 평생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인생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제가 갑자기 올해 들어 사람이 바뀌었다,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되게 만족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나온 글리터인데, 이거 팁 되게 위생적으로 바를 수 있고 컬러감들이 다 예쁘게 빠져가지고 이거 조금 더 홍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애교살 밑쪽에 살짝 얇게 깔아줄게요. 이거는 그중에서 제일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고 픽싱도 잘 되는 그런 컬러, 선셋 글로우 컬러고요. 이렇게 애교살 밑쪽에 살짝 토도독 올려주면 눈이 반짝반짝해 보이지. 마스카라는 데이지크 거 써줄 거예요. 초코 브라운으로.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28이거든요.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28인데 지금까지 나 뭐 했지? 분명히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좀 다른 행동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이 쓴 거거든요. 그동안은 뭐 진짜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은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무서워서 뭐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28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되돌아봤을 때 경험한 게 정말 적더라고요. 그리고 브로우는 에스쁘아 거 써줄게요. 이거 진짜 브로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집순이 생활로만 살았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밖에 막 엄청 돌아다니고 막 맨날 연애만 하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만 시간을 또 보냈다면 또 본인만을 위한 본인만의 시간이나 자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틀도 깨보고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배우는 게 많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것 같아. 자, 요즘에 또 서울 체크인도 보면서 구구절절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효리 언니도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렇게 신의 경지에 오른 게 아닐까? 제가 지금 눈썹은 이미 조금 짙게 연출이 돼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언젠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민스코님이 만든 그 에스쁘라 더블오우 리프팅 왁스거든요. 이거 정말 왁스 타입으로 이렇게 싹싹 살려주기 너무 좋아서 괜찮은데 오늘은 날씨가 좀 꿉꿉하기도 하고 눈썹 자체가 좀 너무 짙은 편이다 보니까 오늘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립은 웨이크메이크에서 신상 나온 거 워터 컬러링 퓨어 틴트. 제가 워터 블러링 틴트도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좀 촉촉 립으로 나왔더라고요. 무화과 빛이랑 퓨어 레드입니다. 무화과 빛은 요런 컬러. 이쁘다. 퓨어 레드는 요런 컬러. 일단은 무화과 빛 먼저 해주고 그거 약간 심심하다 싶으면은 퓨어 레드 살짝 얹어줄게요. 엄청 부드럽게 슥슥 발리고요. 이렇게 촉촉 립으로 유행했던 틴트들은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가볍게 되게 라이트하게 발립니다. 이걸로만 해도 괜찮겠는데? 아, 오늘은 이걸로 끝내야겠다. 퓨어레드는 다음에. 그리고 이거랑 어울리는 클리니크 멜론팝. 이 멜론팝은 리얼테크니스 브러쉬가 제일 잘 맞는 거 아시죠? 볼 중앙 부분에다가 콕콕콕콕. 아, 예쁘다. 아, 요즘 왜 이렇게 긍정긍정몬이 됐지? 예스걸이에요, 예스걸. 친구들이 만나자고 불러도 오, 좋아, 이러고. 난 정말 오히려 좋아라는 밈이 정말 정말 좋아. 사람을 그렇게 긍정몬으로 만들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진지한 얘기를 겟레디로 주제를 꺼내봤는데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요. 요거 오랜만에 올렸는데 멜론팝 되게 예쁘다. 오늘 약간 쿨톤 느낌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웜이 소화할 수 있는 쿨 느낌?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같이 준비해요 영상 끝냈고요. 여러분, 저 진짜 살 빠진 거 티나죠? 사람이 바깥 공기 좀 쐬고 살이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신나졌나? 그냥 운동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진 나의 모습에 요즘 취해 있는 그런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액세서리 정보는 요 목걸이는 저번 패션아울에서 말씀드렸던 백월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는 정보는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팔찌는 아마도 스톤엔지. 그리고 요 귀여운 퍼프 블라우스는 벤시모. 오늘 비가 와서 좀 꿉꿉하니까 이렇게 좀 상큼하게 시원하게 가보고 여기 이렇게 깜찍하게 세이모 온도백까지 매가지고 이렇게. 요거 세이모 온도백도 되게 뽕실뽕실 구름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제 TM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